이렇게 잠깐 망설이는 사이에 생사가 결정된다. 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 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마저 잊혀질 무렵 아래도 대부분 뭔가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뭔가가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워프 포탈들을 찾아다닌다. 문이 닫힌 날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워프 포탈들은 원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모험가들에 의해 잃었던 힘을 되찾고 다른 세계와 연결된 통로들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봐, 다들 괜찮아? 갑자기 폭격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주변을 샅샅이 훑었지만 카르텔 잔당의 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상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령에 따르면 분명 이곳의 카르텔 잔당들이... 설마 잘못된 정보가 내려온 건가? 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카르텔 잔당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폭격에 휩쓸린 민간인들인가? 소지한 무장들을 보니 무법지대의 레인저들 같습니다. 황도 수비군? 이들이 왜 여기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도와줘. 부상이 심각하군요. 빠르게 응급조치는 해뒀습니다만 본부로 이송할까요? 작전을 잊었나? 지금은 이 근처에 숨어있는 카르텔 잔당들을 쫓는 게 급선무다. 게다가 몇몇은 지금 이송시킨다고 해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군. 본부에 이곳 좌표를 전송하고 의무 지원을 요청해라. 아군의 강한이라면 그때까지는 버틸 수도 있겠지. 서둘러, 오늘 안에 놈들이 근처에 숨어 있을 만한 곳들을 모두 수색해야 한다. 빌어먹을 황도놈들. 역시 우리를 챙겨줄 리가 없지. 카르텔 잔당인 줄 알았다니, 고작 그런 오인사격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건가? 저건 뭐지? 죽을 때가 되니 별 이상한 게 다 보이는군.
여긴 난 분명 무법지대였어. 그렇지. 거기서 황도놈들의 포격을 맞고.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사후 세계인가? 착하게 살진 않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이상한 곳에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응? 역시 재미있는 분이군요.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찰나의 차이로 생사를 겨루고 그 시간 위에서 살아가는 이요. 당신은 누구지? 여긴 어디야?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태초의 모든 가능성과 차원들이 모이는 장소. 원더라 불리는 곳이지요. 아, 골치 아픈 이야기는 질색인데. 이봐, 네메르. 내가 궁금한 건. 알고 있어요. 무법지대에서 황도군의 눈문 포격을 맞아 죽어가던 당신이 어째서 갑자기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겠죠? 잘 알고 있네. 이곳에서 당신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왔답니다. 나를? 어째서지? 이 세계에는 당신처럼 의지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 이 세계가 의지를 가진 당신이 죽는 것을 아직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의지? 이것!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의지의 씨앗이에요. 이게 내 의지? 잠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은 당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처음 보는 곳에 던져져 이 세계에 흩어진 의지를 모으고 다시 원더를 찾아야 하죠. 의지는 또 다른 의지를 끌어당기는 법. 그 인도에 따라 당신은 의지를 가진 이들을 만나 부딪힐 거예요. 그들을 만나 꺾는다면 그들의 의지를 손에 넣을 수 있겠죠. 잠깐, 원더? 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본 것 말이에요.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아, 그때... 이런... 아무래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가는 모양이군요. 의지가 이끄는 대로 길을 모르겠다면 원더를 부디 당신의 의지가 꺾이지 않길 기원. 머리가... 하루에 두 번이나 정신을 잃은 건 리볼버를 잡고 나서 처음이고. 그나저나 여긴 또 어디지? 그 여자의 말대로 처음 보는 곳에 던져진 건가? 응? 이 기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처음 봐. 어린아이? 그런데 어째서 호적수를 만난 것처럼 피가 들끓는 거지? 아이에게 춤을 겨누고 싶진 않은데 일단 아무 말이나 걸어볼까? 이렇게 맑고 깨끗한 하늘이라니 정말 아름다워. 이런 길을 잃은 거야, 꼬마 아가씨? 어? 괜찮다면 내가 길을 안내해줄까? 너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눈치가 빠른 아가씨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역시 의지를 가진 강자라는 건가? 그래도 꼬마 아이에게까지 총을 겨누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너, 이건 로봇인가? 이곳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꽤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네. 너, 애들이 얕보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미안하지만 이쪽도 아이라고 봐줄 마음은 없다고. 이 녀석의 의지가 내 안으로. 그렇군. 그 여자가 말한 의지가 또 다른 의지를 끌어당긴다는 건 이런 뜻이었나? 이봐, 거기 무슨 일이냐? 어린애를 상대로 뭘 하는 거냐? 유괴범인가? 일단 저 녀석을 잡아! 이곳의 병사들인가? 유괴범이라니 날 뭘로 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구닥다리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도 놀랍군. 붙잡혔다간 피곤해질 것 같으니 일단 몸을 피해보실까?
어디로 간 거지? 날다람쥐처럼 빠른 녀석이군. 젠장, 눈앞에 뻔히 보이도록 도망가는데도 결국 잡지 못했어. 일단 아이는 안전하게 구했으니 돌아가 보자고. 이제야 포기하고 돌아가는 건가? 그 정도 속도로 날 잡으려면 100년은 멀었다고. 그나저나 너무 깊숙한 골목까지 와버렸는걸? 응? 이 기운은 분명 바로 근처에서 또 의지가 느껴지는데. 저런 곳에 문이? 신기하네. 안에서 나는 건 술 냄새 같은데. 여기도 무법지대처럼 몰래 술이라도 빚고 있는 건가? 역시 주점이었나? 교묘하게 숨겨진 곳이고. 그나저나 자네도 하늘성에 나타났다는 원더를 조사하러 온 건가? 원더? 여기도 원더가? 저 자리는 틀림없어 의지의 기운이군. 그나저나 원더라니,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 보아하니 원더가 나타난지도 몰랐다는 표정이군. 원더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겠지. 글쎄, 금은 보아가 쏟아져 나온다느니,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느니 소문이 무성하던데. 그런 소문을 믿다니 자네도 어지간히 순진하고. 원더는 과거 시대에 사용됐던 일종의 마법 장치였어. 기록에 따르면 전혀 다른 세계와 연결해주는 문 역할을 했다고 하지. 그래요? 당신보다 훨씬 오래 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야 수백 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늘송에 원더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공국의 병사들이 통제하고 있어 그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소문 때문에 혈기왕성한 모험가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단 말이지. 그 중에는 자네 같은 강자들도 많고 말이야. 하늘성이라.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겠어? 응? 아, 갑자기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쳤다면 미안. 잠자코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말이지. 자네도 하늘성으로 갈 생각인가? 뭐, 일단은 원더가 있다는 건 의지를 지닌 자들이 모인다는 얘기니까. 의지? 행동력 하나는 마음에 드는 젊은이군. 물론 그 전에 여기 있는 이 아저씨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지만 말이야. 이봐요, 당신들 설마 여기서... 이래서 젊음이란 좋다니까. 안 그래, 주시야? 카라카스, 괜히 싸움에 휘말리지나 말고 얌전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수리비는 당신에게 톡톡히 받아낼 거예요. 어째서? 뉴 챌린저 라운드 1 파이트!
세이소! 유방시! 어째서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는데 그렇군 당신에게서는 더 이상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군 그것 때문인가? 하... 간만에 보는 엄청난 대결이었어 자네도 하늘성으로 향할 생각인가? 거긴 지금 마력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게다가 공급기사들도 지키고 있다네 아, 그렇지. 좋은 정보 고마워. 덕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을 잡았어. 그럼 이만. 충고를 해도 전혀 듣고 있지 않네요. 애초에 그런 녀석이라는 거겠지. 하늘성이라. 당분간은 그쪽이 시끄러워질 것 같고. 저런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말이야.
그나저나 저게 하늘성인가? 정말 하늘까지 닿아 있는 높이군. 어쩌면 저걸 통해 천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도와줘. 저건 아까 봤던 병사들인가? 누군가에게 제압당해 있는 모습인데. 이건 의지의 기운. 역시 하늘성을 먼저 오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건가? 저 녀석들과 실랑이 할 시간은 없겠어. 녀석들이 하늘성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몰래 들어가자. 위로 올라갈수록 의지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어. 설마 벌써 원더를 찾아낸 건가? 서둘러야겠어. 역시 먼저 온 손님이 있었네. 넌 누구지? 입구에는 경계를 서고 있었을 텐데. 아, 역시 아저씨 부하들이었구나. 다들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던데. 그리고 그런 느려 터진 녀석들로는 내 속도를 쫓지 못한다고. 하, 말이 많은 녀석이군. 원더가? 그렇군. 너도 의지의 소유자냐? 아저씨도 어지간히 눈치가 느리네. 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말이야. 어라? 그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하게 생긴 총이네. 게다가 총과 검을 함께 사용하는 건가? 무법지대에서도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무법지대라면 이 녀석 설마? 뭐야, 무법지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눈치네? 아저씨도 천계 사람이었어? 이거 누구 총알이 더 빠를지 궁금한걸.
Checkmate. Second player wins.